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입학할 수 있는 A레벨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스터디그룹 이윤선입니다. 아, 전 장인성입니다. 지장님, 원래 이제 A레벨 하면 만 19세가 넘어가면은 입학이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올 초에 작년 말이에요. 작년인가? 재학생 중에 두 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대략 25, 6세 그리고 23세 되는 두 분 남녀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A레벨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다 입학이 거절됐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래서 굉장히 땅을 치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야, 이게 뭡니까?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스터디그룹에서 그 좋은 벨레베스 A레벨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도 학생을 받아주겠다. 네.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좀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게요.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A레벨 자체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나이 갭을 많이 두는 거를 선호하지를 않았고, 특히 그렇죠. 또 벨러비스 같은 경우는 스쿨 섹터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학생들이 더더욱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맞죠. 저희가 이번에 리뷰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플러스 A레벨 제공 과정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 많은 학생들도 A레벨 프로그램,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저의 재학생이잖아요. 네네, 준비를 해주신 슬라이드인데 나이가 94년생 학생이었어요. 근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다, 이제 네. 의대 쪽을 학업을 해보고 싶다, 이제 아무래도 의대를 하려고 하면 A레벨을 많이 생각을 하는 하니까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네, 혹시 한번 확인을 해봐달라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받은 답변 내용. 짜잔. 지사님 영어쟁이 영어쟁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나이가 많으면은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괜찮지만 특정 대학,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좋은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특정 전공 의대, 치대, 수의대 이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레벨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만 나이가 좀 많으신 학생들, 20대 넘어가는 학생분들은 A레벨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벨라비스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짬을 내서 벨라비스 A레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캠퍼스를 지금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메인 캠퍼스인 브라이튼 캠퍼스 그리고 런던 캠퍼스가 있는데요. A레벨 프로그램은 이제 두 군데서 다 운영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엘리트 메딕 프로그램 메딕. 같은 경우나 네. 의대 A레벨은 브라이튼만, 그다음에 옥스포드 캠브리지를 준비할 수 있는 반도 브라이튼만. 이렇게 해서 브라이튼이 메인 캠퍼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800명의 학생들이 커요.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커요. 그리고 이제 벨러비스 A레벨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파운데이션을 해서도 상위권을 갈 수 있지만 파운데이션을 해서 사실은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가기는 매우 어렵죠. 사실은 오퍼를 네. 받은 학생이 있긴 했지만 결국 못 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벨러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동안에 케어를 굉장히 잘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익스터널 카운셀러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서 네. 카운셀러분을 초빙을 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잘할 수 있고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카운셀링을 매주 제공이 된다라는 거. 이제 학생이 신청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전에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벨라비스는 약간 케어가 필요하고 네. 관심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생활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생활이 사실은 그렇게 기본이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게. 아, 네. 그래서 생활이 딩동댕 맞습니다. 생활이 학생들이 이제 편안해야 그만큼 학업 성취도 높아진다라는 거고.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편해야 공부 잘하지 뭐. 아이고. 벨러비스의 이제 교수진들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네. 가르 경력이 50년 이상이 되세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영국의 로컬 학교를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로컬 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스타일대로 없죠. 이제 교수법이라든지 뭐 학업 스타일을 네. 제공을 하는데 이 A레벨은 국제 학생을 위해서 조금 더 포커스된 학업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티칭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A레벨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환상이 있잖아요. 영국 고등학교에 대한 환상. 교복 입고 영국 애들 막 승마하고 뭐 폴로 영국 애들 사이에서 나의 자녀가 가 가지고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이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영국 애들은 만 5세 때부터 영국 스타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 스타일로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런 애가 영국 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서 영국 애들 스타일대로 가르치니까 애가 오히려 못 따라간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국제 학교를 가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수학, 뭐 과학, 뭐 이런 데도 영어 수업이 다 가미가 돼 있거든요. 제가 샘플 수업 들었어요. 경제학 샘플 수업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기 좋네, 나도 가야겠네. 어떻게 입학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도 갈 수 있는 곳이군요, 여기는. 네, 고려를 해보도록 도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업기간이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3텀, 그러니까 원래 A레벨 간다 그러면 5, 6텀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3텀이 있네요. 제가 3텀짜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더 넣은 이유는 사실 제공을 하니까 넣어야 되긴 하지만 정보를 이미 나는 A레벨을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고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네. 사실은 이 3텀에 들어오면 좋거든요.
거거든요. 사실 이게 1년에 끝내는 A레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업이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교육과 과정을 받았고 난 영국에 가서 A레벨 하겠다. 그럼 5류텀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이미 영국식 교육을 한번 해봤다라는 친구들은 세 텀도 한번 네.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레벨이 12학년, 13학년이니까 12학년을 A라는 학교에서 했어. 근데 성적이 안 좋아. 근데 이대로 내가 13학년까지 하면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갈아타는 거죠. 네, 이걸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학튜브에 보면 이제 패스트랙 A레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스트랙 A레벨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고3을 졸업하고 1년만 A레벨에서 좋은 대학 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가능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벨라비스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훨씬 낫죠, 그게. 그렇죠. 이렇게 패스트랙 A레벨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신 것처럼 AS 레벨을 했는데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학업 기간마다 사실은 입학 시기가 조금 달라지고 그 네. 센터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여기 아래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 슬라이드는 뭘까요, 지장님? 네, 이거는 이제 A레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느냐, 전공별로 수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고 개설되어 네, 있다라는 네, 네, 거. 개설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스트림에 맞춰서 학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어떤 학생도 어카운팅이 필요해요. 네, 어느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어카운팅이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벨라비스 A레벨은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스트림으로 가든지 다 해당된다 이런 거네요. 이거 네, 좋네요. 네, 네. 이거는 의대 A레벨이네요. 의대 A레벨은 저희가 브라이튼 석세스 메디컬 스쿨이랑 사실 파트너십이 되게 긴밀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나는 조금 의대에 포커스 맞춰서 학업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는 친구들은 수업을 세 과목밖에 공부 안 해요. 화학, 생물, 수학. 네, 수학. 네, 네. 세 과목 정도만 학업을 하고 여기에 충실히 이수를 하면 의대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의대 포커스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뭐 브라이튼 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방문도 하고 실습 경험도 하고요. 브라이튼 석세스 메디컬 스쿨에서 BSMS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뭐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의대 수업도 청강할 수 있고 멘토링 시스템도 네. 사실은 의대 학생들한테 제공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과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카스를 쓸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한 과학 관련된 교과외 활동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듣고요. 뭐 유캣이랑 비메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준비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그 MMI 인터뷰 같은 거 미리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게 사실은 이 실습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의대가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A레벨들이 이렇게 병원을 방문을 해서 실습을 갖게 하는 것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A레벨을 하게 되면 나 의대 갈래요? 그러면 리스트를 한 장 줘요, 그냥. 여기 연락해가지고 네가 해서 대문 가. 가서 네가 경력을 쌓아.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의료 관련된 경력을 연결을 해주는 업체가 또 있어요. 돈 많이 받아. 진짜 돈 많이 받거든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벨라비스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미 브랜서세스랑 되어 있으니까 의료 관련된 경험을 A레벨 과정 중에 쌓게 해준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졌어. 엘리트 메딕스야. 아, 진짜 엘리트 엘리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진학 결과 이게 중요하죠 사실. 지금 여기 표 제가 저 69%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벨러비스 학생들이 A 스타에서 A, B 성적을 받는 친구도 네. 69%인데 영국 평균 점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A 스타에서 B를 받는 친구들이 51.6%밖에 안 돼요. 그만큼 국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결과를 낸다라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학생들이 잘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이 잘 학생들을 리드한다라고 네. 보실 수 있거든요. 기억나요? 전에 제가 벨러비스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네 목표는 국제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를 갈 수 있는 학생이면 우리 학교에 오면은 두 단계 높여서 대학 가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어느 대학교를 갔나 보면 RG라고 써 있는 건 러셀 그룹인 학교를 그냥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네. A 레벨을 통해서 지금 캠브리지 두 명 갔어요. 그리고 임페리얼 컬리지 8명 갔고요. 많이 갔네. 네, 네. 그다음에 뭐 러프버러 한 명, 뭐 더럼 두 명, 뭐 쭉쭉쭉쭉쭉 여기서 보시면 학생이 나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상위 랭킹 거 가고 싶어요 하는 학교들이 지금 리스트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상위 30 그냥 학교만 딱 뽑아갖고 온 거예요. 네. 그 밑으로도 학교가 더 많기는 한데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친구들은 랭킹을 좋아하니까 네. 이왕 유학 가는 거 좋은 데 가야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는 A레벨 프로그램은 벨러비스에서 제공이 된다. 이게 키 하이라이트. 네, 좋네요. 이게 입학 요건인데 이게 네. 3텀 과정이니까 패스트랙 A레벨 네. 입학 과정인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영어는 6.0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4등급 관련 과목 4등급이면 이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랙 A레벨을 하려면 네. 등급이 좀 높아야 되네요.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5텀이나 6텀 그냥 기본적으로 A레벨 2년짜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IELTS 5.5로 보시면 되고요. 5텀하고 6
텀 과정의 교과 과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네. 사실은. 그리고 한국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4등급이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고2는요? 고2 같은 경우는 리뷰해서 지금 여기서 고1이 4등급이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학업 성적이 낮더라도 고3은요? 고3은 더 그렇죠. 왜냐면은 고2나 고3이 레벨 자체가 다르니까. 이제 더 고1보다는 높기 때문에 고1의 4등급이잖아요. 그럼 고2, 고3인 경우에는 조금 성적이 낮아도 당연히 센터로 리퍼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디렉터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네. 가능성은 있다. 학비와 기숙사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레벨 학비는 당연히 텀마다 이제 학비가 다르겠죠. 그래서 네. 3텀, 5텀, 6텀 거를 학비를 비교해 보면 6텀짜리는 한 49,500 파운드. 그러니까 2년에 네. 49,500 파운드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사실은 이거를 하나로 굳이 바꾸자면 제가 여기 옆에 썼는데 6텀 기준 하나가 7,425만 원인데 자 이거 학비를 다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 내도 돼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장학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비의 퍼센테이지로 해서 장학금을 드려요. 최소 30%. 최소 30%? 최소 30%. 그 다음이 옵션이 40%. 그 다음 옵션이 60%예요. 와. 30% 같은 경우는 빨리 신청하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장학금의 기준은 빨리 신청할수록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요. 60%는 그거는 인터뷰가 그죠?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60%짜리는 사실은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에서 40% 정도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40% 같은 경우는 나 왜 받아야 되는지 와. 퍼스널 스테이먼트도 쓰고 쓰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리뷰를 통해서 30 또는 40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A레벨을 영국으로 간다라고 하면 비용은 한 1년에 7, 8천 정도 들어요. 왜냐면 여기 학비가 이제 한 4,500,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기숙사비, 그다음에 뭐 생활비, 용돈 하면 1년에 적게으면 7천, 8천 뭐 이렇게 들어가서 2년 하면 1억 5, 6천 정도 드는데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확실히 경제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벨라비스 파운데이션 좋으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오늘 원래 방송의 주제처럼 나이가 많아도 갈 수 있는 A레벨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A레벨 도전해서 내가 원하는 높은 상위권의 대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특히 좋은 A레벨 중에 하나인 벨라비스에서 이렇게 좋은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장학금도 많이 주니까 A레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벨라비스 A레벨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하려면 자 지원서 넣어주셔야죠. 지원서 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영어학닷컴이 벨라비스 A레벨 한국 공식 지원서 중에 하나니까 저희 쪽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